올 여름 전력난이 심상치 않습니다. 106년 만에 가장 무더웠다는 지난 6월,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 경보를 12차례나 발령했고, 정부는 대대적인 절전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요가 줄어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다 2011년 9.15 정전 때처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 대란 속에 감춰진 진실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전력 수급 경보 관심 단계가 발효됐다. 수급 경보 관심 단계 발효하겠습니다. 올여름 처음 발효된 관심 단계. 전력 소비가 줄지 않을 경우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고 한다. 작년 여름에 8월 6일이나 7일 이렇게 그 관심 단계를 넘어서 주의 단계고 발령되고 할 때 그때 상황을 되새겨보면은 100만 킬로와트의 예비력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데 한 7, 8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건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 단계가 이제 작년 겨울에도 그렇고 자주 발령이 돼서 국민들께서 좀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관심 단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예비 전력이란 전체 공급 전력에서 수요를 뺀 나머지 전력을 말하는데 예비 전력량이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전력거래소는 준비부터 심각까지의 전력 경계 경보를 내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력 경계 경보 심각이 내려졌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소비를 막기 위해 강제 순환 정전을 실시했다. 전국을 돌아가며 30분에서 1시간씩 강제 단전을 시킨 것이다. 인천에 있는 이 아파트도 당시 전기가 끊겼다. 한창 그때 뭐야 이렇게 뭐 순환 정전인가 뭐 한다고 그래서 아파트가 뭐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네, 올라오다 보니까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에 누구 있냐 보니까 애들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전화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8살, 10살 자매. 15층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던 중 갑자기 전기가 끊겼고 자매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그때 뭐 그런 사건들이 좀 많아가지고 119도 뭐 출동인가 가고 여기저기 출동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출동이 좀 늦을 거라고. 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신고 전화가 폭주해 119 대원들도 올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30분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다렸고 정전이 끝나고 나서야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아이들과 가족들을 다시 만났다. 그냥 불이 꺼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동생 얼굴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무서웠어요. 자매 중 당시 8살이었던 둘째가 받은 충격은 유난히 컸다고 한다. 한동안 밤에 잠 잘 못 잤고 계속 깨어서 저희한테 왔고 그다음에 꿈을 꿨다는 얘기 엘리베이터 갇혀서 다친 꿈을 꿨다는 얘기는 지금도 가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엘리베이터는 못 탔어요. 제가 맨날 데려주고 데려오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올 때는 항상 그냥 그 다음부터는 15층인데 맨날 걸어 다녔거든요. 그날 이후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둘째는 15층을 매일같이 걸어 다녔다고 한다. 보다 못한 부모는 1년 전 대출까지 받아 1층 집으로 이사를 했다.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올 여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다. 전기 사정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같은 일들이 또 생길까봐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리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이라든가 미리 통보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라라고 했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특히 사람들이 갇히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1년 9월, 뒤늦은 늦더위로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시작된 순환 정전.
예고도 없이 시작된 정전이다 보니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야구장 조명탑도 일순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중계 이러고 있어보기 또 처음입니다, 저. 예, 그렇죠.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오래오래 해보고 지낼 볼 일이에요. 전력 예비율이 떨어졌다고 강제 단전까지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력 산업의 특징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망으로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비율이 적다 그러면은 공급을 많이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전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발전소가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발전소에서 출력을 더 내야 되는데 출력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발전소들이 멈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비 전력량이 떨어지면 각 발전소는 최대 전력량을 생산한다. 그러다 한 발전소에 과부하가 걸리면 발전소 운전이 멈추고 이것은 도미노처럼 전체 발전소로 퍼지게 된다. 정전이 나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 단전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9.15 정전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전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올 3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원전 비리로 인해 발전을 멈춘 원전은 9개. 납품 비리와 횡령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 가동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전력난에 정부도 대대적인 절전 홍보에 나서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상점과 빌딩의 냉방 온도를 26도로 제한했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게는 7월 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전력 100kW 이상 되는 이제 에너지 다소비 건물입니다. 근데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실내 온도 제한이 걸릴 뿐더러 대문까지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절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영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다. 공공기관도 절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전력은 실내 온도를 28도로 맞추고 특정 시간에는 아예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전등을 끄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멈춰 전력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한다. 한낮의 실내 온도는 바깥 온도보다도 높았다. 그냥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등에서 땀이 조금 흐를 정도로 덥습니다. 앉아있으면 엉덩이나 이쪽 접히는 부분, 무릎 안쪽 부분에 땀띠가 생깁니다. 좀 예의와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항상 스타킹을 신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신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벗었습니다. 전력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전력 위기가 올 여름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 지금 올 여름이 이제 최대 고비가 되겠지만 우선 그 금년 겨울까지는 아직도 수급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또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은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많은 발전기들이 또 예방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도 수급 상황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월 정부는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전력난의 원인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꼽았다. 5년 전 예측한 전력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한 전기가 월등히 많아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에 허점을 보여줬다. 최근 수년간의 전력난은 저희는 과거 한 5, 6년 전에 장기 수급 계획을 짤 때 다소 좀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수요가 지금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것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거의 700만 킬로와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 수요 예측에 큰 오차가 있고, 그 수요 예측을 오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전기요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OECD 국가의 평균 전기요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아무래도 뭐 에어컨 틀면 많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또 신문에서도 전기세 오른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아끼죠, 안 쓰죠. 쓸지도 다 빼거든요. 잘 때는 테레비도 코드 빼고 뭐 하든지 그냥 다 빼. 서울에 사는 방진탁 씨는 작년 8월 달 전기요금 영수증을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평소 30만 원 정도 내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83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왜 이렇게 그 전기료가 많이 나왔나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좀 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 잠깐씩 켠 에어컨이 요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뭐 덥고면 저녁에, 낮에는 이제 직장 나가버리니까 저녁에 잠깐 들어와서 이제 방에서 그 이제 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낮에 트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도 또 낮에 이렇게 뭐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낮에는 안 뜨고 저녁에만 잠깐 트는 건데 그렇게 많이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랐죠. 방진탁 시내는 월 평균 700k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누진율에 적용을 받는다. 누진율을 적용하면 한 달에 600kW를 쓰는 가정은 100kW를 쓰는 집보다 30배가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 전기를 아껴 쓰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방 씨는 현재의 누진율이 너무 과하다고 말한다. 200kW 뭐 미만 쓰는 사람은 킬로당 뭐 59원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금 한 600kW 이상 뭐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게 뭐 킬로당 뭐 690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상가나 뭐 또 공장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그 산업용 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요금이 저렴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의 생산 평균 원가는 103원. 산업용 전기는 이 평균 원가에도 못 미치는 92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낮은 전기 요금이 산업체의 전력 소비를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나 그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곳에 용광로 같은 경우에를 전기 용광로로 바꾼다든지, 건조 시설 같은 경우를 다 전기를 써서 바꾼다든지,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값이 싸니까 다른 곳은 다 전체 유가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시세를 반영해서 다 그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기는 훨씬 싼 원가의 반영, 원가 미달의 그런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보니까 점점 산업 입장에서는 싼 전기요금을 내는 쪽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죠. 전기요금은 도시가스나 등유, 경유와 비교해도 월등히 저렴하고 가격 등락폭도 크지 않다. 공장들 입장에서는 전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전기 요금은 싸다. 하지만 원가보다도 낮은 전기 요금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부채는 55조 원에 달한다. 절대적인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은 최근에 그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55조의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 55조에 대한 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서 3조로 또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이게 그 한전의 부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게 다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빚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요금 인상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 전력요금을 누가 결정하냐.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기획, 그
그러니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조차도 전력요금 인상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주로 막히는 것은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막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2007년도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어요. 이미 1차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해 연말에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2008년에. 하반기 가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서서히 되는 거예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뭐 한 20%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한 3% 정도, 5% 정도 이 정도로 올려준 거죠. 전기요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료를 쉽게 올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제조 원가에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실제로 제가 2009년도에 대정부 질의할 당시에 30대 그룹에서 이 전기요금을 원가만큼 상승했을 때 이 원가 비용이 얼마큼 올라갔냐 계산해봤더니 0.053% 나왔었습니다. 0.1%도 아니고 0.05%. 예. 싸게 해주면 좋은데 싸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이 세금으로 메꾸는 식의 이제 경제 구조는 그 단계는 우리 경제가 지났다는 거예요. 전력 요금이 싸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여기 온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 기업들은 여름철 전력 사용을 줄이고 그에 따른 지원금도 받아간다. 전력 거래소엔 비상이 걸립니다. 오늘 예비 전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대책으로 한 400만 킬로와트 대책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예비 전력률이 떨어지면 전력 거래소는 기업의 전력 사용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가동을 멈춘 기업은 정부로부터 전력 부하 관리 지원금을 받는다. 공장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 공장 좀 돌리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는 아이 그 안 돌리면 우리 그만큼 손해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손해보는 피해보상은 우리가 돈으로 해줄 테니까 전기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수요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몇천억씩 썼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 가동을 멈추고 연간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기업들. 2012년 한 해 동안 기업들에게 지급된 지원금만 4천억 원에 달한다. 부산의 한 철강 회사는 작년 5월 총 30억 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59억 원을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으로 받아갔다. 납부를 해야 할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전기를 안 써서 받아간 것이다. 사실 저희가 생산을 못함으로 해가지고 이 고정비가 생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존이라고 봐야 되지 그게 순전히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제가 회사가 득을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회사도 있었다. 이쪽 업계가 자체가 지금 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데 한전 쪽에도 요청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받는 돈도 꽤 금액이 컸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에 의미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전력도 적게 쓰고 돈도 좀 받고. 정부는 시민들이 낸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은 시민들이 모은 이 기금에서 지급된다. 국민들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전기요금에서 내주고 있는데 그럼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 굉장히 그 에너지를 많이,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기업에게 보태주고 있는 셈이고 그 내 핍생활, 전기를 절약해야 되고 더운 여름에 냉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절전하는 인내는 다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낮은 전기 요금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를 쓸수록 한국 전력은 적자를 봅니다. 하지만 전기 소비가 늘면 늘수록 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발전소들인데요. 전력난이 심해질수록 큰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민간 발전소의 시장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 사리. 바닷가 마을 옆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바다 위에 흙을 산처럼 쌓아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부지를 만드는 중이다. 저쪽 그 뭐 빨간 2층 집부터 저쪽 북쪽으로는 바다였습니다. 임원까지 저희 마을에서 임원 등대까지 바다가 보였던 마을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호산 사리의 앞바다에 원전 2기에 해당하는 2000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여기뿐만이 아니었다. 북쪽으로 저희 마을 북쪽으로는 그 남부발전 화력발전소 기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남쪽은 저희 마을 남쪽은 생산기지, 개성공사 생산기지 건설 중입니다. 호산사리 옆으로 또 다른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는 LNG 저장기지가 건설 중이다.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을 자랑하던 호산 해변의 옛 모습은 발전소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라지고 마을의 명물이었던 솔섬 뒤로는 대규모 LNG 탱크가 들어섰다. 마을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 보상이나 이주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장을 볼 때마다 화가 치솟는다고 한다. 여름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객지에서 오신 사람들이 엄청이 많았습니다. 해수욕하러 오시고 또 겨울철에도 민박을 많이 합니다. 바다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바다가 싹 매립되고 뭐 볼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주민들은 이제 소음하고 비상먼지만 마시고 이렇게 있는 실정인데 이건 업체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삼척시 보고 원망합니다. 저희는. 삼척시에 이렇게 큰 발전소가 건설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복합에너지 거점 도시를 표방하는 삼척시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혀왔다.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그다음에 STS에너지, 동부발전 이렇게 네 개 업체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개 업체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네 개 업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개 업체가 계속해서 아마 신청을 하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경쟁했던 삼척시 화력발전소는 동양그룹이 3조 원을 들여서 건설하기로 했다.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발전소 사업에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주 원료는 다양하다. 원자력과 석탄, LNG 등을 사용하는데 원료에 따라서 생산 단가와 발전량도 달라진다. 전력 거래 구조를 일정하게 블럭 쌓기나 벽돌 쌓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단가가 낮은 발전소부터 가동을 시작해요. 당장 연료 단가라든가 생산 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킬로와트당 한 4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석탄, 유연탄 같은 경우에 뭐 80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연료가 낮은 발전기부터 이제 밑에 차곡차곡 들어가죠. 전력거래소는 연료 원가가 낮고 상시 발전을 하는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을 먼저 구매한다. 그러다 전력 수요가 늘면 LNG 등의 비싼 원료로 생산한 전력을 차례대로 구매하게 된다. 천연가스와 유류 등 비싼 재료를 이용하는 발전 사업에는 민간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이들이 생산한 전력에는 SMP라고 하는 특별한 가격제가 적용된다. SMP란 동시에 여러 원료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곳 중 가장 생산 단가가 높은 발전소의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해 주는 것을 뜻한다. 지금처럼 피크 부하가 자주 오게 되면 기존 부하보다도 그런 이제 그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를 계속 가동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생산 원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차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전 자회사들은 소위 보전 개수를 통해서 줄이는데 민간 발전사들은 그대로 가져간다니까요.
발전 회사가 과다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에는 보정계수라는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발전소는 이 보정계수에 적용을 받지 않아 발전량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계속된 전력난으로 민간 발전사들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SK E&S의 2012년 당기 순이익은 6,097억 원에 달한다. SK E&S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 운송과 보관이 힘든 천연가스는 보통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수입한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쓰는 SK E&S와 포스코가 2004년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LNG를 싼 가격에 직수입했다. 실제적으로 직도입이 허용된 거는 98년도인데 98년도부터 현재 2013년까지 실질적으로 그 민간 직도입사들에 의해서 국내로 천연가스가 들어온 거는 그 2004년 단 한 건의 장기 계약입니다. 이례적으로 저렴했던 시기에 민간 기업만 계약을 했던 거고 가스공사는 그 당시 계약을 못했어요. 가스공사는 왜 계약을 못했을까? 얘네는 759불에 가스공사는 그 이전부터 2000년도부터 계속 바이어스 마켓인 현재 장기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정부는 그때 당시 이제 구조 개편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정부는 국가 전체 수급을 단기 및 스팟 계약으로만 유지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2004년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정부는 가스공사 대신 민간 기업에만 수익을 허락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조성된 시장인데 그때 그 가스공사에서 단 한 건도 장기 계획을 체결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가스 산업 구조 개편 및 경쟁 도입 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해서 2004년까지 가스 공사에 대해서 일체의 신규 장기 LNG 도입 계약을 금지시켰죠, 그죠? 네. 결국 SK E&S가 낮은 천연가스 가격 덕분에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민간 발전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원은 많았다. EC 요금이란 거, 그 capacity price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투자비 있죠. 투자비를 균등하게 연금처럼 주는 거야. 투자비에 대해 투자비를 쭉 보전받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고정 비용, 기본 운영 비용, 인건비 모든 그러니까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비 빼고 다 주는 게 EC 요금입니다. 정부는 운영비 보전 차원에서 전력거래소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소들에게 용량정산금을 지급한다. 입찰만 하면 무조건 주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경우에도 CP 요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됐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전력거래소 정산을 통해서 내가 발전을 하겠다, 대기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발전, 급발전을 지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해서 CP 요금이 삭감된 경우가 실제로 발생되고 있고 일부 발전소들이 고장이나 수리로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용량 정산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복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급전 지시를 받고 대기하면서 그 작업하고 뭐 공사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죠. 대기라고 말은 걸어놓고. 네, 말은 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뭔가 급전 지시. 네. 급전지시가 오면은 후두둑 치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시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발전사들이 전력거래소의 급한 발전 요청에 응하지 못해 수억 원의 발전 용량금을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남동발전 사장님 2009년도 10억, 2010년 18억, 2011년 24억어치 용량, 그러니까 CP 요금 깎였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급전 지시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돈 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특정 민간 발전은 한 해에 약 6천억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걸 짓는 비용은 불과 몇 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2, 3년 아니면 그런 전기요금으로부터 받는 이익과 CP요금을 통해서 받는 이익 다 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라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발전소가 과도한 수입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추가로 발전소를 건설해 민자 발전소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 발전소의 시장 확대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발전소 숫자가 충분해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을 경우는 경쟁의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서로 가격을 낮추고 하려겠지만 만약 그렇게 충분하지 않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문제가 더 이슈가 되게 되고요. 더 많은 이익을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발전을 하지 않겠다든가 민간 나름대로의 다른 여러 가지 저기 효율성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을 돌리겠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다른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결정이 이제 국가의 이익일 것이냐고 얘기하면 그건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민간은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겠죠.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는 전체 전력의 30%를 민간 발전사가 생산하게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영향력이 발전 시장에서 커질 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역시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규제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관광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대도시 중 뉴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샌프란시스코도 과거 정전 위기를 겪었다. The Bay Area got hit by not one, but two rolling blackouts. 2000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도시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산발적인 정전이 일어났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I think all of us are very concerned, not about the very real possibility of the loss of energy or brownouts, but also what the cost is going to be to bring us back to where we need to be. 사람들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부족해서 캘리포니아주에 정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대정전의 숨겨진 원인은 따로 있었다. There was plenty of electricity. There was never an electricity shortage. What there was companies like Enron who decided they wanted to manipulate the power market, who wanted to tell generators, shut off your generator, shut off your energy generator so we can artificially create a shortage. 엔론은 당시 전력 거래를 담당했던 에너지 회사였다. 일개 기업에 불과한 엔론이 전력 시장을 조작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 기관의 회장이었던 린치 씨는 주 정부의 전력 규제 완화 법안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In the United States, if a utility or a government owns the power plant, then it can be very thoroughly regulated at the state level. So the price can be regulated, also when the power plant operates can be regulated. So the AB 1890, which was the bill that deregulated the California electricity market, required the utilities to sell off some of their power plants. 1996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전력 시장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높인다는 목적이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간 소유의 전력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하에 전력을 생산, 판매했지만 전력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발전소는 민간 회사에게 매각되었고 도매 시장에서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하게 되었다.
When housing prices go up, lots of people sell. So the utilities wanted to buy or wanted to sell. They thought that they were the smart ones, the utilities did, because they were offering these old, dirty power plants, which from their perspective weren't worth much. And companies from out of state were coming in and offering them 10 times the price. So the utilities thought, oh, these people don't know California. Sure, we'll sell off our power plants for 10 times the price. The next year, when the utilities needed to keep the lights on, and the people who own the power plant said, pay us. So the prices shot up because there were no rules about withholding power. 에너지 회사였던 엔론은 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고의로 올려 전력의 생산 단가를 높였다. 그리고 발전소의 거짓된 고장을 핑계로 생산량을 줄여 전력 도매 가격을 상승시켰다. If we shut it down, could you bring it back up in three or four hours, something like that? Oh yeah. Okay. Well, why don't you just go ahead and shut her down then, if that's okay? We want you guys to get a little creative. Okay. And come up with a reason to go down. Like a forced outage type thing. Right. And that's cool. Hopefully. 전력 도매 가격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았다. They met us at the door with guns and refused to let us in. I had to go and get court orders to have my inspectors go to those plants and inspect them. The problem, of course, is by the time my inspectors would get there, they would fix magically the problem and go back online. But in the interim, we wouldn't have enough power. 에너지 회사들이 원가를 부풀리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전력 도매가는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전력 규제 완화 이후 전력 도매 가격은 약 9배가 치솟았고 대정전 기간 동안 엔론을 비롯한 에너지 회사들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렸다. All the money you guys stole from those poor grandmothers in California? Yeah, Grandma Millie, man. 전력 도매가가 치솟으면서 시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던 배전 회사들은 더 이상 전력을 구매할 수가 없었다. 배전 회사들은 부도 직전에 위기에 몰렸고 정전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Again, I think every conceivable effort is being made to ensure that a solution takes place. But this is serious. 결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에너지 업자들과 비싼 가격으로 수십 년간 전력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전력 구매에 필요한 예산은 주 정부 이름으로 장기 채권을 발행해 마련했다. 이 채권은 현재까지도 고스란히 시민들의 빚으로 남았다. On my bill that I get every month, you know, they say, this is your charge for electricity. This is your charge for DWR bonds. There's actually a line item that has, you know, it's a few dollars a month, but the idea is that everybody paying it every month, it's still billions of dollars over time that we're paying. Even after a decade, they won't be paid off until 2023. Yeah, long time. 20 years we have to pay for it. 미국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한국인 이동영 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업소 안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손님들이 쓰고 있는 전기를 포함해 이 씨는 매달 300만 원 정도를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다. 이 씨가 내고 있는 전기요금 안에는 2001년 당시 주 정부가 발행했던 채권에 대한 부담금이 들어있다. DWR에 30억 95전. 사실 놀랍죠, 그런 얘기는. 그런 피해, 사실 그 피해 금액들을 갖다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서는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내실 때도 그냥 기꺼이 즐겁게 내실 것 같으세요?
뭐 즐겁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뭐 낼 수밖에 없다는. 전력산업 규제 완화로 인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던 캘리포니아주는 이후 전력사업 전반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Through statutory changes, through rule changes at the Public Utilities Commission, the utilities have been actively encouraged to sign 5, 10, even 20-year contracts for resources. They're also required to have a year ahead under contract 90% of the resources they're going to need on any given peak day in that year. 전력 시장의 규제를 소홀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경험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People believe the market would do everything. And so those commissioners were believing that. They found during that crisis that rates were not just and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but they didn't do anything. They basically kept their hands out of the whole thing because they believed somehow that it was, you know, it had to work. Most of the industries actually can't work under that competitive textbook model. So be very cautious.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 경쟁 체제의 확대는 안정적인 수급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전력난의 원인이 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히 민간 발전소의 수만 늘린다면 전력 시장의 안정은 쉽게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전기는 다른 에너지들보다 생산하기 어렵고 비싼 에너지입니다. 생산 단가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 논의하고 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전력난 해결의 빠른 지름길이 될 겁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